안녕하세요. 이바구아짐의 옥명숙입니다. 오늘은 1504년 연산군 10년 갑자사화 때 곤장백대를 맞고 거제도로 유배온 이장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의 빠삐용 이장곤, 거제도에서 탈출을 꿈꾸다. 이곳은 이장곤이 거제도로 유배를 와 함흥으로 도망가기 전 1년 3개월여 기간 동안 살았다는 지금의 거제시 고현동 고현시장 근처. 더 정확하게는 고현시장 아래쪽 바닷가 어버이집 아래채에 위리안치 되었다고 하는데,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1980년대부터 대대적인 매립이 일어나서 역사의 시간 1504년에서 1505년 더 넓은 바다의 땅이 펼쳐졌을 전형적인 어촌 풍경이란 상상하기조차 어렵지만, 바다를 매립한 그리를 그리면서 이장곤을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장곤 1474-1519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공간은 벽진, 자는 희강, 호는 학고, 검헌, 검제, 우만이다. 1504년 공문관 교리로서 갑자사회에 연루되어 이듬해 거제도로 유배되었다. 이장곤이 유배된 이유는 그를 첨가하고 모셨던 이극균과 성준이 연산군의 황흥과 난정을 바로잡으려다가 모두 유배당한 후 1504년 사사 및 교살되었고, 이에 연산군이 평소 이극균, 성준과 가까운 이들을 모두 잡아 유배 보내거나 사사시키는 와중에 이장곤도 이에 연루되어 거제도로 유배되었다. 갑자사로 당시 거제시 구신현읍 일대에는 20여 명이 유배와 있었는데, 마땅한 배소가 없어 대부분 이채인 초가집 중에 위채는 주인이, 아래채는 유배인이 거처로 정해 기거하게 했으며, 형식상 집 주위에 탱자나무를 심고 한 명당 한 명의 병졸이 지켰다. 이장곤은 거제시 고현동 고현시장 아래 바닷가 어보이집 아래채에 기거했다. 1504년 말부터 서울에서는 본격적인 갑자사화로 피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고, 연산군의 생모 윤씨 폐비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역죄로 몰려 참혹한 벌들이 내려지는가 하면 그 죄를 동성팔촌에까지 연좌시키게 되었다. 연산군은 엄숙이와 정숙이를 안뜰에서 함부로 마구 때려서 죽이고 즉시 그 흔적을 없애버렸다. 정숙이의 아들 봉안군 봉을 이에 연루시켜 생모 정씨를 때리게 하였다. 그리고 안양군 한가 봉안군 두 왕자를 거제도에 안치하였다가 얼마 뒤에 죽여버렸다. 이때 거제도에서 기양 살던 이장곤, 홍은춘, 이윤 등이 직접 이 사건을 보게 되었고, 이장곤이 거제도를 탈출하는데 결심을 굳히게 된 사건이었다. 중종 반정 후 1506년 10월 20일 참창관 이윤이 아래길 안양군과 봉안군에게 비록 예로 장사 지내게 했으나 그 시체가 아직도 거제도에 있고 그집 형세가 능히 운구할 수 없으니 청컨대 그 가까운 족친에게 말을 주어 내려보내서 보호하여 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렇게 하라 정교하였다. 조선왕조 실록. 연산군은 특히 문무를 겸비한 이장곤을 가장 두려워했다. 마침내 변을 일으킬까 싶다 하여 경사로 잡아 보내게 하여 장차 먼저 죽이려고 하였다.
당시 거제도에서 기양 살던 이장고는 연산군이 처형하려 하자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눈치챈다. 그는 주인 어부에게 부탁해 밤중에 웅천, 진해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갔다. 유배인을 감찰하던 건리사 유방의 치계에 죄인 이장곤이 도망갔다는 내용이 서울로 올라왔다. 거제 현령과 경상감사가 파직당하고 거제도 유배인들은 이후 중종반정이 일어날 때까지 철저한 감시 속에서 어려운 기양살이를 이어갔다. 한편 이장곤의 도망으로 왕은 크게 노하여 상금을 걸고 체포를 서둘되 경조관을 보내어 모든 도에 있는 관원과 함께 군대를 풀어 찾게 하니 도하가 흉흉하여 혹자는 이장곤이 망명하여 무리들을 모아 거병한다 하였다. 이에 왕은 장곤의 집을 즉시 폐쇄하고 그 부모 동생과 족친을 수금하며 의금부 낭원 중 순직 근신한 자를 보내어 그 형 이장길과 함께 조치하여 잡되 손바닥을 꿰어 수갑을 채우고 칼을 씌어 오라 하였다. 이어 정교하기를 의금부 낭은 중 활 잘 쏘는 무신이 명을 보내어 잡아오라. 이장고는 활 잘 쏘는 용사이니 그를 잡아 고하는 자는 익명서 때 잡아 고한 자와 같이 논상하라. 또한 이장곤을 잡을 때 수령 등이 힘쓰지 않았으니 왕명을 거역하고 준수하지 않은 죄, 귀해제 서율로 논제하라 했다. 함흥으로 달아난 이장곤은 양수척의 무리에서 발을 붙이고 숨어 살다가 1506년 9월 중종 반정으로 자유의 몸이 된 후 예조 2조 병조판서에 올랐다. 1928년 1940년까지 연재된 벽초 홍명희의 무한성 대하 역사소설 인거정 중 이교리의 기양, 왕의 무도, 이교리 도망 등에는 거제도를 역사적 상상력의 장으로 펼쳤다. 소설 내용에 따르면 북방으로 숨어든 양반 이교리는 신분을 속이고 함경도 함흥 땅의 고리백증인 양주삼의 무남 동료 18세 봉당과 결혼하게 된다. 집주인이 장인이 된 백정 신분인 양주삼의 처질이 임돌이고 임돌이의 아들이 이후 유명한 소설 인극정의 주인공이다. 다음 시편 차제 궁조가는 이행이 입에 대어 거제도로 와 있었는데 이장곤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자 이장곤의 안부를 걱정스레 물으며 탄식하는 글이다. 차제 공조가 희강 이장곤을 위해 짓다. 이행 거제시 상문동. 아아 궁한세여 상스럽지 못함을 만났구나. 강산에 뻗은 만리여 하늘과 땅이 멀도다. 양 날개가 잘림이여 날 수가 없도다. 앞에는 그물과 주살 있음이여 뒤에는 세뇌와 올가미로다. 목숨이 지측간에 달렸음이여 장차 어디로 갈거나. 하늘이 무엇이 청명함이여 들음이 어긋나지 않도다. 아아 궁한세여 너의 아름다움을 삼가라. 주 궁조 쫓기어 도망할 곳이 없어 곤란한 지경에 빠진 새라는 뜻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홍은충은 거제시 장평동 삼성호텔 자리에 살았는데 거제도 유배객 중에 특히 이장곤과 친하게 지내며 유자도 죽도로 함께 다녔고 거제도 귤을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다. 홍은충은 그가 도망갈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그도 관원으로부터 추궁당할 것임을 다음 시 속에 암시하고 있다.
친구에게 1505년 홍은충 거제시 장평동 시인들의 술자리에 함께 어울려서 견고한 오칠속의 오랜 전과 같았지. 그 당시 기뻤던 일을 꿈꾸다 깨어보니 거제 기양살이라 깜짝 놀랐다네. 대궐 청사의 문가는 관련이 없는데도 물가의 백로처럼 떠나는 그대를 보냈지. 그대 가버리면 엉당 나에게 물으리니. 서울 땅의 초췌한 변명일 뿐이었다. 자료 출처 고전문학연구가 고영하 선생의 이장곤 중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